인조는 후금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방단영을 앞세워 왕제로는 능봉군을, 대신으로는 심집을 보냈다. 그런데 그대는 진짜 왕제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에는 가짜를 보내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모를 줄 알았습니까? 정묘호란 때 원창부령 이구를 원창군으로 삼아 보낸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묻겠소이다. 이 사람은 진짜입니까? 포로 생활로 안면이 있던 박난영이 이 무거운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하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진짜 왕제가 맞습니다. 자자, 그러니. 박난영은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목이 베이고 말았다. 이것들이 내가 호구인 줄 알아. 다시 묻겠소. 당신들은 진짜입니까? 능봉군과 심집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었다. 가서 왕에게 전하시오. 다음에는 세자를 인질로 보내야 한다고. 그 일 이후 인조와 대신들은 추아파, 척하파 사이에서 세자를 보내네 만에, 강화를 하네 만에 격한 논쟁이 이어졌다. 지금의 형세는 지난 정묘년보다 더 어려운 때입니다. 속히 강화를 요청하시어 국난을 피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옵니다. 팔도에 전하의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싸웁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그들이 한 걸음이 달려와 전하를 구할 것이옵니다. 적들이 이미 도성으로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 쉽지 않은 일이옵니다. 온다 하여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 전에 이성이 무너질 것이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싸워보지도 않고 진다고 단정하는 것이오? 이미 정묘년에 싸워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국력은 저들을 당해내지 못하옵니다. 전하, 먼저 백성을 살리고 사직을 구하시어 후일을 기약하시옵소서. 나라의 자존심이 무너졌는데 후일이 어디에 있어옵니까? 한번 무너진 자존심은 결코 회복되지 않사옵니다. 누르아치 또한 오랜 시간 명나라에 굴복하고 와신 상담하며 힘을 길렀나이다. 그 힘이 커져 오늘날 천국이 되었나이다. 우리 조선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남아야 훗날도 기약할 수 있사옵니다. 신은 오랑캐에 굴복하고 치욕의 역사를 쓰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나이다. 인조도 싸워야 한다 생각하였다. 병사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하기를,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싸운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또한 팔도의 원병들이 우리를 도우러 올 것이니 그대들은 두려워 말라. 그 말에 힘을 얻은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전의를 불태웠다. 12월 18일 조선 군사들이 먼저 기습하여 6명의 천군을 죽였다. 다음날 천군이 남한산성 남문 앞까지 왔다. 천군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홍위포를 쏘아 기선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조선군도 만만치 않았다. 오히려 천자총통을 쏘아 홍위포를 쏘는 청나라 포병들을 격퇴하였다. 싸워보니 해볼만한 자신감이 붙었다. 이렇게 버티다 정말로 사방에서 원병만 와준다면 남한산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청나라 군대를 쌈싸먹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성 안에 식량이 얼마나 있느냐? 쌀 14,000여섬이 싸웁니다. 그것으로 우리 군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군사의 숫자가 12,000여명이므로 최대한 아끼고 아낀다면 50일 정도는 버틸 수 있사옵니다. 그 안에 구원병이 오겠느냐? 그 말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게다가 혹독한 추위가 문제였다. 군대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추위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지금처럼 방한복이나 장갑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창칼을 들고 있기라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거기에 굶주림까지 더해진다면 군의 사기는 최악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청나라 병사들은 웬만한 추위에는 단련된 자들이었다. 성공을 한번 당해봤던 천군은 이 점을 잘 이용하였다. 그리고 구원병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급한 조선은 사신을 보내 적의 동태를 살피고 시간도 끌어보려 했다. 황제 폐하께서 이곳으로 오십니다. 폐하께서 오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지요. 폐하의 생각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오시기 전에 성의는 보일 수 있겠지요. 성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화신들이 강화에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포박하여 우리 진영에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폐하께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선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천군은 홍위포 공격으로 남한산성의 일부를 허물어버렸다. 사거리가 정말 어마무시한 포였다. 이 홍위포는 가도의 몸물령이 죽자 그 부하들이 천군에 항복하면서 바쳤던 것이고 만드는 기술까지 전수하였다.
이래저래 머문용은 조선에 큰 피해를 남겼다. 조선의 화포는 홍익포의 사거리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냥 멀리서 뻥뻥 쏘기만 해도 남한산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게다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까지 더하니 성안의 군사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렸다. 1월 26일 군사 수백 명이 행궁 앞에 몰려가 시위하였다. 춥고 배고파 뒤지겠다. 최소한의 것은 주고 싸우라 해야 될 것이 아이가. 척화신들을 내보내라. 우승지 이행원이 칼을 빼어들고 그들을 꾸짖었다. 이놈들이 감히 뭐하는 짓이냐? 죽고 싶은 것이냐? 허, 용감하시네. 그 칼로 적진에 가서 싸움 되겠네. 한마디로 개판 5분 전 군대였다. 조선 병사들의 사기가 이토록 참담하였다. 인조가 명하였다. 굶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얼어 죽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병사들에게 가마니를 지급하여 추위를 견디게 하라. 가마니는 집과 갈대 같은 재료로 엮어 체온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왔다. 가마니를 바닥에 깔거나 몸에 두르면 열 손실을 줄여주어 어느 정도 보온 효과가 있었다. 당시에는 특별한 난방기구나 보온복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마니는 훌륭한 방한복 역할을 해주었다. 하지만 천하, 말이 굶어 죽고 싸웁니다. 사람이 굶는 것도 방법이 없는데 말이 굶는 것을 어찌하겠소? 지급했던 가마니를 커두어 말을 먹이시옵소서. 어찌 줬던 것을 다시 뺏을 수가 있겠소? 그랬다가 무너지는 군심은 어찌할 것이오? 하지만 말이 없다면 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가마니를 거두는 것을 허락하시옵소서. 인조는 허락하였다. 12월 21일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병이 왔다. 저것 보십시오. 신호입니다. 충청도 원병인 것 같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조선 군사들이 협공하여 적병의 목을 베는 등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전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구원병이라 해봐야 소규모였고 급하게 모집한 오합지졸들이었다. 작전을 체계적으로 지휘할 사람도 없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군사체계는 임진왜란 이후로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였다. 훈련도가 낮아 군사력이 강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훈련된 정예들은 이괄의 난을 겪으며 대부분 와해되어 버렸다. 중앙지휘체계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다. 구원병은 각자 따로 움직이며 전력을 집중하지 못하였다. 그 상황을 모르지 않는 인조도 구원병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탄식만 쏟아내었다. 12월 24일 진눈깨비가 그치지 않자 향을 사르고 통곡하며 기원하기를. 이 고립된 성에 들어와서 믿는 것은 하늘뿐인데 찬비가 갑자기 내려 모두 흠뻑 젖었으니 끝내는 반드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내 한 몸이야 죽어도 애석하지 않지만 백강과 만백성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개게 하여 우리 신민을 살려주소서. 12월 27일 비변사의 결정에 따라 이기남을 보내 천군 진영에 소 두 마리, 돼지 세 마리, 술 열 병을 전했다. 이거 변변치 않지만 먼 길 오신 장군과 군사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이가 없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이요? 그대들이야말로 이 추운 날씨에 쫄쫄 굶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지고 가서 그대들이나 실컷 먹으시오. 그날 청의 기습에 충청감사의 구원병이 전멸하였다. 이틀 뒤에는 조선군이 성문을 열고 나가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청은 강화도마저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해가 바뀌자 인조는 신하들과 함께 명나라 황제를 향한 망골례를 올렸다. 마침내 청태종 홍타이지가 도착하였다. 확실한 구원병은 오지 않고 강화도까지 뺏겼으니 인조도 막연하게 버틸 수만은 없었다. 청태종의 글이 왔다. 살고 싶거든 어서 나와 귀순할 것이며 싸우고 싶다면 지금 결판을 내자. 주아파와 척화파는 싸우네 만에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청은 결론을 독촉하는 듯 성안으로 대포를 쏘아댔다. 인조도 더는 길이 없다 여겨 이번에는 주아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명길에 의해 답서를 지었는데 스스로 신하국임을 자청하는 답서였다. 김상헌이 답서를 찢어버리고 통곡하는데 최명길이 답서를 다시 모았다. 말이 답서지 사실상 항복문서였다. 최명길은 답서를 가지고 천진영으로 갔다. 그리고 마지막 협상을 하였다. 이미 문서로 우리의 의사를 모두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성 밖으로 나오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어찌 성 안에서 예를 표할 수 있겠소? 그럼 성 위에서 예를 표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불가하오. 국왕이 직접 성문 밖으로 나와야 하오. 또한 국왕은 죄인이니
정문이 남문으로 나와서도 아니 되고 용포를 입어서도 아니 되어 소현세자는 자신이 성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바마마 대신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아들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 비록 죽는다 해도 종사를 잇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은도 청을 올렸다. 적은 척하신을 보내라고 하였나이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신이 가서 목을 내놓겠나이다. 그러는 사이 답답한 청은 또 홍위포를 쏘며 위협하였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했다. 내일 황제 폐하께서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니 속히 나오시오. 결국 1월 30일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인조는 남한산성 서문을 통해 나왔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조는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청나라시 예뻐 상계 구고 두례를 행하였다.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이라 불리는 워낙 치욕적인 상황이라 머리를 땅에 찍어 피가 날 때까지 행하였다. 혹은 머리 찍는 소리가 안 들려 제대로 들릴 때까지 행하였다 등등의 소문이 떠돌지만 사료에는 없는 이야기다. 어쨌든 이로써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었다. 척하파 김상은은 6일간 굶으며 치욕을 아파했다. 급기야 목을 매는 자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45일에 걸친 남한산성의 농성과 치욕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백성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양반들은 치욕을 견디면 그만이지만 백성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